선호은숙은 지금의 남편 유영재와 결혼할 당시 그가 빚 10억이 있다고 해도 상관없고 설령 그 많은 빚이 있다고 해도 대신 갚아줄 수 있다며 그와 만난 지 8일 만에 사랑에 빠져 결혼에 골인했죠. 하지만 남편 유영재는 그런 그녀를 차가운 눈빛으로 바라보고 있으니 그녀 입에서 재혼을 후회한다라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아무리 두 사람이 성격이 맞지 않더라도 아내를 사랑한다면 눈빛에서는 꿀이 떨어져야 하는데 말이죠. 그래서 일각에서는 이 두 사람의 갈등을 보고 자연 미인일 것 같았던 그녀가 성형 논란 때문이 아니냐라는 의혹까지 생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과거에도 시기와 질투 그리고 대한민국에서 유명할 정도로 미모가 출중했던 그녀였기에 이런 논란은 처음이 아닐 테지만 최근 한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이 너무 충격적이었습니다. 새롭고 충격적인 논란의 진실은 무엇인지 그들의 이야기 지금 바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이해하려면 그녀의 과거를 간단히라도 알아야 합니다. 단아한 미모가 돋보이는 배우 선우은숙은 1980년대 영화와 브라운관을 주름잡으며 문남성들의 관심을 한몸에 받았었죠. 그리고 여전히 그녀의 미모를 증명이라도 하듯 한 포털사이트에서 선우은숙을 검색하면 자동환성으로 선우은숙 리즈가 뜨는데요. 리즈 시절 일한 한 사람의 미모나 기량이 최고조였던 전성기를 말합니다. 쉽게 말해 검색하면 자동 완성이 된다는 것은 선우은숙의 젊은 시절 미모에 대한 많은 이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말인데요. 배우 선우은숙은 예나 지금이나 청초한 미모의 대명사로 많은 사람들의 선망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그녀가 23살의 나이로 9살 연상의 이영하와 결혼했을 때 많은 사람들은 큰 충격을 받았죠. 아무것도 모르는 23살의 신인 여배우를 잡아챈 이영하를 사람들은 도둑놈이라 부르며 시기 질투했을 정도였으니 말이죠. 1981년 당시 23살의 나이에 선우은숙은 동료 배우 이영하와 결혼하며 연예계에 소문난 인꼬부부로도 꽤 유명했었는데요. 선우은숙이 20살 때 방송국에서 이영하를 처음 만나게 되었는데 당시 2년 차의 신인 배우였던 선우은숙과 달리 이영하는 최고 전성기를 누리던 시절로 이영하가 방송국에 오는 날이면 방송 고위 관계자들이 무리지요. 그를 배웅할 만큼 인기가 대단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두 사람은 이런 시선과 9살이라는 나이 차이를 이겨내고 연애를 시작했죠. 사실 당시 이영하는 어떤 여자가 봐도 반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데요. 연애 시절 이영하는 방송 모습과 다르게 선우은숙과 집에서 데이트하기 위해 스태프 40명을 집으로 초대하기도 했고 기타를 들고 노래까지 하는 로맨틱한 모습을 보여주었다고 하죠. 그렇다 보니 그녀 또한 이영하의 전화를 엄마가 끊어버리실까봐 화장실도 못 가고 온종일 전화기 옆에서 이영하의 전화만 기다리기도 할 정도로 사랑에 빠졌다고 하는데요. 그렇게 두 사람은 연애 시절 마땅한 데이트 장소가 없어서 이영하의 차에 몰래 숨어서 데이트를 즐겼고 불같이 연애한 두 사람은 결국 같은 해에 결혼에 골인하게 됩니다. 당시 아무것도 모르는 23살의 신인 여배우를 잡아챈 이영하를 사람들은 도둑놈이라 부르며 시기 질투했다고 하죠. 그 덕분에 처음 시작부터 끝날 때까지 불화 이혼설이 끝이지 않는 커플이었습니다. 하지만 2007년까지 행복하게 잘 살았죠. 이 일이 있기 전까지는 말이죠. 이야기의 시작은 어느 날 한 커뮤니티에 선우은숙 성형수술이 인생 바꿨다 라는 제목과 함께 글이 하나 올라오면서 시작됩니다. 이에 네티즌들은 연예인이 그 정도 관리는 해줘야 하는 거 아니냐, 성형인이었어? 질투하지 마라 등 다양한 의견이 오갔습니다. 하지만 그의 글에는 더욱 자세하게 묘사되어 있었는데요. 그의 주장에 따르면 선우은숙 성형수술하기 전에 그녀의 모습은 콧대가 없었지만 성형 후의 모습은 콧대가 높은 모습으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또한 성형 전에 콧방울이 복스러운 동양 미인의 전형적인 순수미를 보여주고 있었으며 현모양처 관상을 가지고 있고 일부 종사할 운명이었지만 성형 후 수수하고 차분하며 단아한 얼굴을 오히려 앙칼진 인상으로 만들어 개인적으로 안타깝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곳을 찾아봤는데요. 이 주장을 하는 네티즌은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얼굴만 보고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예언하며 관찰력이 아주 뛰어나기로 소문난 한 점술가의 말에 따르면 선우은숙은 콧대를 세우는 성형수술을 한 뒤 편안하고 단아하던 관상이 변해 팔자가 사나워졌다고 합니다. 사실 제가 봤을 때는 둘 다 이쁜데 말이죠.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그리고 배우 선우은숙 씨의 현재 나이가 62세로 젊지 않은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피부와 외모를 유지하는 데에는 특별한 비법이 숨겨왔었는데요. 바로 그녀의 며느리 덕분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피부 관리를 받고 싶어도 워낙 고가라서 받지 못하지만 그녀는 며느리의 회사 제품을 자유롭게 이용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해당 제품은 피부과에서 받는 레이저로 그녀의 며느리인 최선정 대표가 지난 21일 인스타그램을 통해 선우은숙 얼굴에 자사의 리프팅 기기를 테스트하는 영상을 공개하며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 62세의 나이답지 않게 피부가 좋은가 봅니다. 며느리인 최선정 씨는 2015년 미스 춘향 선발대회 출신으로 전 남편 이영하와 선우은숙 슬하에서 태어난 아들이자 배우 이상원의 배우자로 10살의 나이차를 사랑으로 이겨내 2018년에 결혼했고 최선정 씨 역시 배우로도 활동하다가 뷰티 사업가로 활동하고 있는데요. 최근 며느리의 집이 소개되며 많은 분들이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선우은숙의 며느리 최선정 씨가 10월 17일 자신의 개인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집 구조 대이동이라는 글과 함께 사진을 게재했는데요. 공개된 사진에는 그녀의 집 거실이 담겨 있었죠. 고층 뷰와 럭셔리한 인테리어가 시선을 끌고 있고 소파에 걸려있는 H사 명품 담요도 돋보이고 있습니다. 한 방송에서 배우 선우은숙이 아들인 배우 이상원에게 빌딩 한 채 갑 정도의 사업 자금을 보탰다고 밝혔는데 이 돈이 아들과 며느리의 사업 성장에 큰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요? 하지만 지금의 전 남편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런 그녀의 모습이 좋지만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며느리와 왕래가 있다는 것은 전 남편 이영하와 아무리 이혼해도 연결고리가 끊어지지 않기 때문이죠. 물론 두 사람은 이미 나이도 있어 이해는 하려고 노력하시겠지만 방송에 나온 남편 유영재 씨 스타일을 봤을 때는 충분히 질투할 만한 요소일 것 같은데요. 신경 쓰이는 전 남편과 선우은숙 두 사람은 이혼 전 슬하에는 아들들이 있었고 그중 아들이 낳은 선우은숙이 가장 이뻐하는 손녀가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부터 화제가 되고 있는 선우은숙과 재혼한 연하 남편 유영재가 큰 위기를 맞고 두 사람은 성향 성격 자체가 굉장히 달랐고 성격 차이로 인한 다툼이 지속되고 있는데 특히나 전 남편이었던 이영하 씨와 끝난 줄 알았던 선우은숙과의 관계가 뒤늦게 알려지자 큰 충격으로 두 사람의 관계가 전 남편 때문에 불편한 부분이 생긴 것이 아니냐는 의혹까지 있는데 안타깝게도 그렇게 그녀가 이뻐한 손녀가 많이 아프다고 합니다. 아플 곳도 없는 아이가 폐렴에 걸려서 입원까지 했었고 물론 지금은 건강하다고는 하지만 할머니 입장에서 폐렴까지 걸린 건강하지 못한 손녀가 눈에 아른거리지 않을까요? 4살밖에 되지 않았지만 정말 인형 같은 외모의 감탄이 절로 나오는 비주얼로 모두를 깜짝 놀라게 하고 있고 눈은 어찌나 크던지 정말 선우은숙을 닮았나 싶었습니다. 유영재와 선우은숙 이렇게 복잡한 두 사람인데 처음처럼 서로 눈만 바라봐도 꿀이 떨어지던 날이 다시 찾아올까요?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지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달아주세요. 귀한 시간 내서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꼭 보답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강산TV였습니다.